아들아, 엄마 세차하고 올게 기다려라. 머스탱은 포드모터 컴퍼니에서 제조한 전설적인 스포츠카입니다. 1964년 출시된 이후로 미국 자동차 디자인과 성능의 상징적인 상징이 되어 왔습니다. 역사 포드 머스탱은 1964년 4월 17일 뉴욕 세계 박람회에서 처음 공개되었습니다. 자동차 애호가와 일반 대중 모두의 마음을 사로잡는 즉각적인 성공이었습니다. 머스탱은 컴팩트하며 스타일리시한 스포츠카인 토니 카레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이것은 성능 지향적 차량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고 매우 성공적인 머스탱 모델 라인으로 이어졌습니다. 머스탱의 디자인은 수년에 걸쳐 진화해왔지만 고유하고 인식 가능한 특성을 유지했습니다. 현재 세대는 조각된 차체, 공격적인 전면 그릴, 패스트백 또는 컨버터블 프로필을 통해 클래식 머스탱 스타일링 신호를 현대적으로 해석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종종 대담한 라인, 공기역학적 요소, 근육질의 휘라치가 특징이며 강력하고 운동적인 자세를 제공합니다. 머스탱은 짜릿한 성능으로 유명합니다. 연료 효율적인 옵션부터 고성능 모델까지 다양한 엔진을 제공합니다. 첨단 서스펜션 시스템, 업그레이드된 브레이크, 다양한 주행 모드와 같은 성능 향상 기능은 주행 경험을 더욱 향상시킵니다. 수년 동안 포드는 머스탱에 현대 기술과 편의 기능을 장착했습니다. 여기에는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통합, 내비게이션, 프리미엄 오디오 시스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및 차선 유지 지원과 같은 운전자 지원 기능, 맞춤형 디지털 계기판이 포함된 고급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문화적 영향. 머스탱은 영화, TV 프로그램인 뮤직비디오에 등장하여 대중문화에서 상징적인 지위를 달성했습니다. 성능 및 미국 자동차 유산과 머스탱의 연관성은 그것을 힘, 자유 및 탁 트인 도로의 지속적인 상징으로 만들었습니다. 역사를 통틀어 머스탱은 유산에 충실하면서도 자동차 애호가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진화해왔습니다. 스타일, 성능 및 미국 자동차 정신의 상징으로 남아있습니다. 엄마 세차 끝났으면 아빠가 빨리 오래.